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더 자세히 또 순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혜까지 주셔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구체적으로 내가 깨닫고 거기에서 그냥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대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심한 산고 시대예요. 우리가 아주 심한 산고 시대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심한 산고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산고적 사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변의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크리스천들인데도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왜 엊그제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봐도 왜 그 안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가? 그리고 선교사들도 그곳에 있는 또 목회자들도 왜 엄청난 핍박 속에 있게 하시는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들 아니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왜라는 거기에 답을 찾아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것 때문에 혼돈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에 서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기를 바라요. 머리로 이해를 우선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댓글 좀 타십시오 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댓글들 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팀들 그동안에 댓글 다는데 익숙치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부끄럽고 어떤 분들은 좀 혹시나 내가 잘난 체 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해 왔는데 용감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그 댓글이라는 것은 그냥 황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절대로 쓰시면 안 돼. 나를 띄워놓으시면 안 돼. 댓글은 이제는 이 디지털 시대에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댓글을 가지고서 그것도 영적 교제를 하는 장이에요. 우리 교제하는 장면을 보고는 많은 접속자들이 보고는 아이 아미 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구나. 교제라는 것은 항상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질문 있는 분들에게 열심히 어떤 분이 질문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우리의 비전을 서로 같이 나누는 장이에요, 거기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이런 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웹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그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이끄세요. 그것도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어를 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너 AMI 들어가라. 너 들어가라.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그 믿음의 표현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하는 장을 주님께서 열어놨는데 꿀먹은 봉오리처럼 가만히 있는 걸 내가 보고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아이고 내가 메시지 왜 이렇게 전하지? 반응도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왜 우리가 합니까? 사람 하나 써가지고 풀타임 누구 하나 써가지고 그 사람이 앉아서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얍삽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기계적인 어떤 그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미셔너리들 잊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들은요,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종말론 이론이 다르고 신학 이론이 다르고 속해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또 강조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겁을 내거나 안 그러면 불편해하거나 또는 혹시나 하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또 그런대로 그냥 주님께 맡겨들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 의문이 났던 부분들을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 제가 이번에 댓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는구나. 그동안에 가졌던 고정관념에서 틀을 깨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저는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이제 전하는 주제로 성령님이 저에게 오늘은 단순한 주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주제가 뭐였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서적인 대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적당히 대답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정확한 대답을 그동안에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예. 그러려면은 항상 우리가요, 이 도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제가 봐요. 왜냐하면 어떤 반응들이 있나 또는 어떤 질문들이 있나 할 때 거기에 댓글에 여러분들 칠판에 도표를 이렇게 그려준 것 참 고맙습니다. 분명히 아주 잘 알아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댓글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가르치실 때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길 바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잠깐 여기 보세요. 우리 알다시피 요 창세전, 요 창세전에 이것을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 디자인한 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죠.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정리를 하세요. 그건 십자가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나? 삼층 천에 계셨다. 이제 그 자세한 것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
창세 때 2층 전도 만들고 1층 천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음부도 만드시고 천사도 창조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르칠 때 항상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요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또 이제 우리 웹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분들도 지난 시간 꼭 공부 안 한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창조되고 이런 이야기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열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열 가지 질문? 예? 첫 번째 뭐였어요? 왜 창세 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냐?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왜 창세하실 때 음부를 만드셨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왜 천사가 타락했을 때 그대로 두셨나? 그런 질문이 있고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나? 또 질문이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를 왜 즉시 불못으로 던지지 않으셨나? 그 대신 이런 긴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때에 불못에 던지고 이 심판 때, 이때 여기에 불못을 던진 거예요.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탄을 이때 불못으로 던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왜 즉시 불못으로 던지지 않으시고 저 이걸 다 복잡한 일을 하게 한 다음에 드디어 불못으로 던지셨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질문이에요. 예. 그뿐 아니라 또 질문이 뭐냐면 왜 이 사탄을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넓은 2층천, 1층천 지구도 넓은 지구인데 그것도 우리의 질문이에요. 또 질문이 뭐냐면 이놈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왜 막지 않으셨냐? 이것도 질문이에요. 왜 막지 않으셨냐? 왜 도와주지 않으셨는가? 또 질문 하나가 뭐냐면요. 원시복음의 질문이.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사람으로 내려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와서 네 자녀 한 놈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싸움이 있을 텐데 내가 승리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했어요? 사탄에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한 게 아니에요. 예, 사탄에게.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 이제 다 설명 필요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이 뭐예요? 아담이 가죽 치마를 입고는 딱 깨달은 거예요. 하와하고 같이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생명과일을 다시 먹자 하니까 삼위 하나님이 못 먹게 구름 천사와 화염금을 보내가지고 에덴 동산을 덮어버렸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아담이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닫고 다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으시냐. 이 모든 질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던 분들도 이런 질문을 누가 탁 던지면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니까 믿음이 없게끔 돼 있어요.
신앙생활, 이 삶이, 이 세상 삶이 정확하게 확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건성으로 다니게 돼 있고, 아무리 신학 박사고 목사고 선교사고 집사고 장로고 해도요, 이런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된 채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 세상 삶이 괴롭고 그냥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즐거움이 없어. 문제 닥치면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좋아지면 또 해 좋아하고,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산고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고는 온갖 질문들을 던지는 게, 왜 하나님이 왜 악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왜 이 두 짐승 세력이 이렇게 활보를 하느냐, 에? 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회주의 쪽으로 가느냐, 왜 가만 놔두시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디 손 놓으셨나, 왜 북한을 저렇게 70년 이상을 못된 나라로 만들어놨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도 물어보면 그거 본인도 해결 못하니까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새는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교육을 다 받아서 선교지에 가도 선교지 사람들이 우리와 지적 레벨이 똑같아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가도요.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해야지만 우선 내가 살아나요.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능력이 나타나요. 내 입에서 양날 달린 수천 개의 양날 달린 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검이 나오니까 듣는 사람이 거기에서 쫙 자빠져버려요.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나갈 때. 그런 분들 되시라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 칠판을 놓고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자, 지금 우리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는 에베소에서도 그러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크리스천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말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이 괴로운 이 세상에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요거 좀 꼭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건 대단한 질문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베드로나 바울이 그러는 거, 야고보까지, 우리는 나그네다. 이 세상 우리는 순례자다. 야고보는 우리는 안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인데 왜 이런 못된 곳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을 들을까?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 성경 구절 여기다 다 적어놨지만요, 아, 여기 보시면 이사야에게도 말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40장 6절과 7절 똑같이 다윗에게도 말했어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유명한 두 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은 풀이라는 거예요. 풀.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할 때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이사야나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도 여기다 속하지만 이 성서에서는 이분들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민족들아, 우리는 풀이다, 풀. 그리고 우리는 풀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꽃이다. 그 아름답고, 다시 말하면 꽃이라는 것은 풀은 그냥 풀이지만 꽃은 그래도 교육 수준이 높고 뭐 돈도 많고 잘 보이고 잘 생겼고 부자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꽃. 그냥 풀은 일반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도 꽃이었거든요. 이사야도 꽃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람이 싹 불면은 이 풀도 다 말라서 없어지고 꽃도 다 시들어서 없어지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국도 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성령님이 다윗에게 했어요. 자국도 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큰 그림 독수리 시각을 가진 분들은 내가 지금 좀 풀 같아. 뭐가 잘 풀리지도 않고 어려워. 어떤 분은 나보다도 더 잘났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 있지만 같은 크리스찬인데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다 자국도 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대통령 되고 그러다가 다 없어지잖아요. 자국도 없이. 예? 우리 나라의 제일 큰 부자들도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무슨 기사를 보다가 예전에 그 이병철 그 회장이 하나님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이야기들 봤는데 그분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네, 질문을 던지지만. 자, 지금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또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신약에 와서 조금 나은 표현을 한 게 베드로는 나그네다, 필그림이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다 그랬지.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잠깐 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큰 그림을 볼 때 지금 나에게 지금 닥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그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속에서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고 자국도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요. 이 사상을 내 자녀들에게도 전수시켜줘야 되잖아요.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세상 7천 년 동안에 뭐라고 우리 말했죠? 그냥 학생이다. 창조 목적 학교에. 이 개념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제가 발전시킬 거예요. 오늘은 말고요. 학생인데.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그네로 여기에 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풀 같은 존재고 꽃 같은 존재인데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인생은 그래서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나이가 좀 한 7, 80이 된 분들은 그런 말을 누구나 다 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고 제가 지금 이 단에 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냐? 이렇게 인생이 풀 같고 꽃같이 있는 가운데도 인생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고생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성품이 아주 아직도 더러운 성품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질투심이 많고 그냥 원수 갚기를 원하고 미움이 있고 이간질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스트레스가 많고 근심, 걱정, 좌절,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개인생활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건강문제에서도 이것이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데도 심지어는요 사역자들인데도에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저는 목회자보다는 이 목회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님이 저를 사역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이 스트레스, 걱정, 말이 목회자지 똑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갈증을 느꼈어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 정도 되면은 또는 뭐 신학대학 교수가 되면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예, 똑같아요. 어떤 때 보면요. 더 심해요. 예. 내가 이런 거를 쭉 지금 이 나이 되면서까지 깨달으면서 아하, 이게 50보, 100보구나. 그러니까 이 괴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탄의 성품을 그냥 가지고 그냥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요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것도 금방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런 갈등 속에서 헤매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인간을 특히 지금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자녀들은 제쳐놓고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예 창조하지 마시지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인 게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에? 그냥 천국에서 살게 만드시지 죄도 안 짓고 예? 왜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지 않고 왜? 우린 천국 시민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던지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특별한 단어를 써요.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금 야고보나 저기 이사야나 다윗이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그네다, 순례자다. 우리들은 들의 풀이다, 꽃이다. 그러다가 완전히 때가 되면 싹 없어지는 자국도 없이 없어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서에다가 기록해놨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의 질문이, 저의 질문이 이거예요. 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떨어뜨려 놓고 우리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특히 이
산고가 심할 때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우리는 본래 저 높은 곳에 천국 시민 출신인데 왜 이 세상 이 못된 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나? 예.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는 거예요. 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사야에게. 여기에 보면 창조하신 뜻, 뜻이 이사야에게 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다 알죠? 이사야에게. 이사야에서 43장 7절 그리고 또 21절에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저분은 참 특별한 분이세요. 이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을 요 분이 항상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적어놨어요. 이사야가 다윗하고 그러니까 요 지금 이사야 다윗 신약에 와서는 여기 바울 베드로 야고보는 내가 볼 땐 그냥 안개 수준만 이야기하시면 돼. 근데 아주 이래 중요한 이슈들을 주로 바울에게 이렇게. 그때 보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항상 거기에 보면은 특별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미 팀들은 제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 아미 식구들은 이 특별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제가 전하고 있어요. 아멘. 또 이 메시지를 지금 보고 공부하는 모든 우리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 이걸 소화하는 분들은 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면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요 말은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창조주 삼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돼요. 피조물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 삼위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예.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탁 던질 수 있어요. 황 목사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상당히 이기적인 하나님 같아요. 이런 걸 꼭 써놓으세요. 이기주의적인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 왜?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속이 좁은 사람들은 이 영성이 약한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보고는 이런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라고 가서 앉아있다가 이런 소리만 듣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진보신학으로 가고 나중엔 다원주의로까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얼뜻 보면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우리 하나님이세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예스, 이기주의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꼭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분은 우리 피조물들을 관계했을 때 너 이놈들아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잊지 마세요. 우리 피조물들 까불지 마 이놈아. 네가 까불면 그대로 그냥 잡아다가 이 세상 그냥 끝내버릴 거야.
숨이 딱 끝나면 까불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이 창조주가 까부는 놈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걷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까불다가 나중에 응급실에서 들어누워서 이제 의사가 몇 시간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 울고불고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죠.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게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이런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 네. 자,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비 베풀 사람은 내가 자비 베푸고 은혜 베풀 사람은 내가 은혜 베푼다는 게 왜 말이 많으냐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바울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아는 로마서 9장 21절 23절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복된 그릇도 만들고 저주의 그릇도 만들고 별난 그릇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인간이 까불면서 이 주권 사상에 대해서 했고 뭐 토를 나는 사람들 하다가 토를 너무 달면은 말하지 마세요. 안 돼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토 달다가 나중에 다 꼴깍하고 이 세상 떠나버려요. 좀 불편한 말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토를 자꾸 다는 사람들 있죠? 사랑으로 계속 받아주다가 끝까지 토 달고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또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칠판에나 적어놓은 걸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기주의적인 하나님 같지만 아니에요. 창조를 하시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인간을 통해서 받은 모든 이 영광을 행복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분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그대로 피조물들에게 행복하게 만든 그 피조물들에게 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냥 무료로 내려오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면은 그 행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엄청 행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 행복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이성을 초월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더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행복을 우리가 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찬양 올려드린다. 그러면 이분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행복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간단하게 그냥.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인간과의 이 관계를 성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인간을.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돼요. 우리가요, 나중에 이제 이 동네로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학교가 창조 목적 학교가 디자인되고 이제 개교가 되고 요 개교 그다음에 이제 7000년이 끝나고 폐교가 되잖아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다 안 다음에 저 동네 이제 올라가면 영원 세계로 이 영원 세계란 게 우리 항상 내가 말하지만 여기 그냥 요거 아닙니까? 점이죠. 예? 이 점에 살다가 다시 영원 세계로 올라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거기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저 세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들이 그냥 피조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 7000년 끝나면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저 세상에 올라가면은 천사들 또 미리 올라간 주님의 자녀들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고 행복감을 드리면 이분이 우리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또 그 행복을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나눠주고 엄청난 행복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이 비전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이 비전을 가지면은 이 두 짐승 산고 시대가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떠날 텐데 항상 떠나면은 이 엄청난 멋있는 커뮤니티 공동체에 내가 조인 거기에 내가 참석하겠구나. 이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장례식이 잔치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비전이 약해요. 오늘은 제가 이 비전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론이지만 굉장히 짧은 본론이 이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인간만이 아니요 인간 플러스 모든 피조물들이 창세기 1장에서 7일 때 6일 플러스 안식일까지 7일 동안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피조물들 중에서 최고의 최상위 피조물을 만든 그 피조물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피조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상위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냐면 그 책임을 아예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책임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어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아담아, 너 내가 지금 지난 6일 동안 지어놓은 이 모든 피조물들 있지? 이 피조물들을 네가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Subdue라는 말은 이분들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는 이분들을 그 다음에 뭐냐면 rule over 그랬어요. rule over, domin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다스리라 그랬어요.
컨트롤만 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는 이 창조 목적의 파트너십을 허락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 일들이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이 창조 목적 파트너라는 이 단어, 이것은 바울이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때가 되면 6일 동안에 대해 6일이란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설명할 때가 와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좋았더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좋았더란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요, 이 피조물들이 이제 앞으로 삼위 하나님께 행복을 주는 피조물들인 것을 아시고 기대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까지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창조 목적 파트너십을 딱 주시면서 1장 28절에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담까지 다 지으신 다음에 그런 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아주라는 단어, 1장 31절에 왜 아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제는 이 아담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는 이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대로 잘 인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창조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 삼위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동역자 역할이 뭐냐? 동역자는 아담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대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티칭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하는 일들, 가이딩 하는 일들. 또는 방향을 잘 잡아주는, 디렉션을 주는, 깃발 들고 이렇게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또는 동기를 부여시켜주는, 모티베이팅.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격려시켜주는 일이 encouraging 또는 칭찬해주는 praising. 제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의 짭이에요? 인간의 짭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뭘 하도록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창조 목적에 부합된 존재들이 되라고 이 책임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너 정복해라 이 피조물들을 그리고 다스리라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이제 끝나고 저 세상 올라가면 우리의 하는 일이 빠네요. 우리가 이것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쁜 거예요. 상당히 바쁜 거예요. 우리가요. 예. 그런데 이제 저 세상에 올라가면요. 이게 계층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학생 생활을, 창조 목적 학생 생활을 어떻게 잘했냐. 다시 말하면 학점을 어떻게 땄느냐에 따라서, 학점 수준에 따라서
저 위에 올라가서도 내 포지션이 결정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결정될 것 같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 세상에 올라가서 되게 바쁘고 어떤 분들은 덜 바쁜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이제 제가 결론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담에게, 우리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 아담이라는 그 뜻이 유대인 말로 아담 하는 게 맨, 사담이란 뜻이. 자,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나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세 부분에서 복을 줬어요. 제가 칠판에 공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써놨지만 이거 잘 정리하세요. 우리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육, 혼, 영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인간은 육, 혼, 영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똑같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육과 혼과 영이 있었어요. 아담의 영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아담의 영인데, 자, 이 세 부분의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육의 복을 어떤 복을 주셨냐? 요거 우리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하나하나 그냥 노트에 적으세요. 육의 복은 첫 번째, 음식의 복을 주셨어요. 육의 음식이. 창세기 1장 29절. 여기 창세기 1장 29절. 2장 16절. 또는 2장 24절은 좀 있다예요. 요 두 개는 뭐냐면요. 생명나무 과일을 주셨어요. 이 음식이요. 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는데 그것도요. 내가 마음대로 먹게 주셨어요.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성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2장 16절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농사지어서 땀을 흘려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타락한 후에 땀을 흘리면서 농사짓게끔 하셨어요.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농사지어서 먹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와서 그냥 무료로 먹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것도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음식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부부가 한 몸이 되도록 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세 번째는 이분이 인간을 약간 30세 전후로의 나이, 우리 같으면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죽음이 없는 육체적인 죽음, 육에 썩어지는 것이 없는 장례식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육이 영원한 육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병해요. 뭐 암에 걸리거나 성인병 걸리거나 병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저 나라에 올라가면 그대로 우리가 이 복을 만끽할 거예요. 저 나라에 올라가면. 네 번째는 또 무슨 복을 주셨냐면 무료 주택에 부동산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다 무료예요. 무료. 예? 임대할 필요도 없고. 그걸 상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 부동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이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다섯 번째로 우리의 육에 복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도 통신도 그냥 멀티통신을 하는 거예요. 멀티통신. 내가 한 100만 명 사람하고도 동시에 대화할 수 있고 그분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도 생각만 탁 하면 여기에서 저 멀리로 그냥 이동하고 여행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이 육의 복이 기가 막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창세 때 이제 주셨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 타락 때문에 이것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 복을. 즉 우리가 지금 그 뺏긴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이 복을 회복받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회복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았고 항상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혼의 복이에요. 혼의 복은 제가 저기다 써놨지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담을 in the image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그분의 덕목대로. 그래서 여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성품 소유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혼의 복은 이분에게 지도자 파트너 잡을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고린도전서 3장,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다스리는 그 특별한 잡을 가진 분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네. 이게 혼의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 복을 받은 거예요. 다스리는 리더십, 관리하는 리더십, 지도하는 리더십, 가이드해주는 리더십, 격려해주는 리더십, 가르치는 리더십, 다 이 피조물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혼의 복이에요. 육의 복, 그 다음에 무슨 복이에요? 혼의 복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은 영의 복이에요. 영의 복을 보시면은, 영의 복을 보시면,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 우리 잘 알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여기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기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영에게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아담의 영은 사람의 영인 거예요. 아담의 영이 여기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 사람도 영이 있어요. 영.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혼에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가가지고 아담의 영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봤지만 요한 1서 3장 9절에 요한 1서 3장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헬라말로 원어를 보면 스페르마라고 딱 써있어요. 씨라는 게. 영어로는 시드 그래. 영어로는 시드. 헬라말로는 스페르마예요.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냐면요. 스펌이에요. 스펌. 남자 정자예요. 스펌이라고 그래요. S-P-E-R-M. 스펌. 스펌이라고 그래요. 스펌. 이게 남자 정자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스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스펌이 들어가서 아담의 영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이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스펌이 썩지 않는 영원한 씨다 그랬어요. 썩지 않는 영원한 씨를 받은 존재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아담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복을 받았어요.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그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의 그 잡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나 2장에 보면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복을 받았다고 기록된 게 없어요. 사람에게만 요 복을 지금 내가 말하는 요 세 가지의 복들을 사람에게만 주셨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결론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인간을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나요? 그리고는 왜 인간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잡이 창조 목적 파트너의 잡이구나. 인간은 그래서 수 없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대로 잘 살도록 이분들을 가이드해주고 동기부여시켜주고 이분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가르치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조물들이 전부가 다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시편에 보면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시편 148편에 봐도 그래. 다윗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념을 가지면 지금도 이 모든 자연이 동물들이 강아지들이, 돼지들이, 소들이 자기 나름대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인간은 이렇게 피조물들을 잘 창조 목적대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가이드해주는 일을 할 때 삼위 하나님이 아주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아주 행복해 만드는 주체되는 피조물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엄청난 소위 중요한 포지션을 잡을 부여받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러한 엄청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존재인데 인간이 이것을 잘 안 하면은 창조 피조물들이 그렇게 따라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창세전에 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셨던 거예요. 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담을 훈련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창조 목적 학교에 입학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나요? 그러면 대답은 이 도표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복을 이제 이분에게 타락함으로써 복이 뺏겨버렸거든요. 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할 거예요. 이분이,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지금 이 새 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 이 복을. 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창세전에 이미 다 미리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새 복을 회복시켜주는 이 프로그램을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 전에 이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예요. 단계별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하고 끝날 텐데 잘 따라오셨어요? 예? 조금씩 눈이 떠요? 예. 다음 시간 되면 더 눈이 이제 뜨일 거예요. 눈을 뜨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나누게 하세요. 또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이제 이것이 점점 우리의 눈을 더 뜨게끔 해 주실 거예요. 이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하. 이 산고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이 산고가 반드시 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제. 그리고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하,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무슨 시각이라고 그래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이 두더지 시각으로 참새 시각으로 보면 문제들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완전히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을 그런 것이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들을 내가 보면서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지혜를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보다 그 문제를 내가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동기부여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이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나름대로 잘 가르쳐주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아멘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간구합니다. 우리 AMI 우리 가족들, 또 대면 비대면으로 이 메시지를 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 예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메시지 속에 들어와서 이 공부를 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 세대에 주님의 사용하는, 주님의 기쁨 사용하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추수꾼으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추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지혜자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독수리 시각을 주셔서 오늘도 왜 삼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나,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주님의 마음을 서로 섭렵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우리는, 이 산고시대이지만 우리는 행복한 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오 성령님이시오, 우리에게 이 행복을 계속해서 더 넓게 깊게 높게 길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은혜 베푸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